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급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두 개의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초 헌재가 선고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양측에는 총 동원령이 떨어졌고 세대결 양상과 함께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광추위를 뚫고 서울 중앙지방 법원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 법원은 이재용의 구속을 거부했고 법원 앞에 모여 하나 둘 촛불을 듭니다. 주말 촛불 집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밤을 새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오전 법원을 떠나 여의도 국회 앞을 지난 뒤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해 촛불 집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어제부터 외신 기자회견과 도심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의 룰 오브 로우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되는 촛불 집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양갈래로 나뉘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를 에워쌀 계획입니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불과 900m 떨어진 덕수궁 앞에 모여 서울시청과 숭례문을 지나며 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반층 모두 올 들어 최대 규모로 모일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새 대결 양상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